안녕하세요, 현실스타일러입니다. 작가예요. 자, 오늘은 나이키 한정판 맨투맨 후드티 쇼핑하는 꿀팁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 나이키 라인 제품보다 짱짱하고 핏도 예쁜 나이키랩 NRG, ISPA 그리고 나이키 ACG 라인까지 쉽고 빠르게 구매하는 꿀팁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이키 의류는 일반 나이키 매장에서 볼 수 있는 일반 라인이 있고, 한정판처럼 발매되는 나이키 랩 라인이 따로 있는데요. 나이키 일반 라인은 솔직히 가격에 비해 퀄리티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나이키 랩 라인이나 ACG 라인 의류는 확실히 퀄리티가 정말 좋아서 저도 애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키 쇼핑할 때 일반 라인은 할인할 때 구매하고, 나이키 랩이나 ACG 라인은 있을 때 구매하자는 나름의 철칙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나이키 랩 의류는 일반 나이키 매장에나 안 들어오고, 나이키 랩을 따로 취급하는 아트모스, 웍스아웃, 카시나에서 볼 수 있는데, 수량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있다고 해도 국내 미발매 품목이 은근히 많은 데다가 간혹 해외판이랑 사이즈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아예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물론 제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해외판이 국내판에 비해 기장이나 품이 넉넉하게 나와 핏이 예쁘고,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제품이 많아서 좋습니다. 작년부터 정말 핫했던 나이키 랩라인 의류를 보면 나름 초대박난 NRG 트랙 자켓, 짱짱한 원단의 NRG 후드와 NRG 맨투맨, 나이키 ISPA 라인 바람막이와 롱슬리브 이렇게 있었죠. ACG 라인은 지난 시즌 플리스, 티셔츠, 샌들 등 다양한 제품을 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신상으로 나온 워시드 컬러 NRG 후드와 맨투맨도 역시 소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해외 직구로 구매했고, 역시나 퀄리티 너무 좋고 돈값 무조건 하는 아이템이에요. 국내 발매 기준 나이키 랩 NRG 맨투맨 가격은 99,000원인데 해외로 직구하면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한 12만원 정도 들어서 뭐 가격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까지 편하게 직접 배송이 되는 나이키랩 해외 구매처 세 군데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YM 유니버스입니다. 노르웨이 편집샵인데 리테일가가 다른 해외 편집샵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좋고, 배송비 제외하고 $150 이하로 구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보통 나이키랩 맨투맨과 후드티는 $100 이하라서 뭐 묶음 구매를 하지 않는 이상 관세를 낼 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배송비는 $15인데 DHL 익스프레스로 보내줘서 정말 빨리 와요. 저는 전부 3일 정도 걸려서 받은 것 같고요. 배송도 이렇게 튼튼한 박스에 보내줘서 좋아요. 다음은 엔드클로딩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영국 편집샵이죠. 마찬가지 배송비 제외 $150 이하로 구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배송비는 16,000원으로 페덱스로 보내주는데, 해외 배송 치고는 일주일 내로 빨리 오는 편이고, 가끔씩 월드와이드 무료 배송 이벤트를 하는데 이때를 노려서 구매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엔드클로딩 로고가 들어간 튼튼한 박스에 배송도 잘 와서 좋습니다. 다음은 한우샵입니다. 엔드클로딩과 마찬가지로 유명한 영국 편집샵인데요. 특이한 게 EMS로 배송을 해주다 보니까 물건이 엄청 무겁지 않은 이상 $150가 넘어가도 관세를 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배송도 약간 복불복인 게 보통 주문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오긴 하는데 최대 2주 정도 걸린 적도 있었어요. 배송비는 16파운드고요. 신발을 구매하면 박스에 잘 넣어주긴 하지만 의류는 그냥 이런 비닐에 넣어서 보내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해외 발매처가 있는데 제가 알려드린 세 군데만 알아두셔도 충분하고, 전부 페이팔 결제도 가능한 데다가 영문 주소만 잘 등록하시면 편하게 직배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키 랩이나 나이키 ACG 의류가 출시되면 이 세 군데를 돌면서 제 사이즈가 있는 곳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이키 한정판 의류 쉽게 구하는 꿀팁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인 쇼핑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